둘, 셋, 야! 엄마, 학교 다녀왔음 뭐? 어, 그래? 오늘 엄청 빨리 왔네. 혹시 너 땡땡이 친 거 아니야? 땡땡땡이 친 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빨리 끝난 거라고요. 어, 그래. 그냥. 어, 아, 네, 선생님. 아, 네. 아, 그랬어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프다고 어? 뻥치고 좋댔구나? 어? 아니에요. 정말 아파서 그랬다고요. 그래? 어디가 아픈데 우리 아들? 제 오른손이요. 오른손? 제 오른손에는 흑임룡이 잠들어 있거든요. 주인가 마스터. 방금 들으셨죠? 어이, 날뛰지 말라고. 마스터, 지금은 그곳 쓸 때입니다. 어? 내 이름은 다크 플레임 마스터. 어둠의 불꽃에 휩쓸려 죽어라. 평생 복이. 뭐라는 거야? 너 만화 그만 보라고 했지? 하, 어쩔 수 없지. 나중엔 학교 절대 빠지지 마. 너도 학업이다 뭐다 많이 힘들지? 우리 아들 어쩔 수 없지. 오늘은 그냥 놀아. 엄마는 주부 잡지나 봐야겠다. 버리지 못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완벽한 우리의 우리 집의 완벽한 주부의 정리법. 뭐야? 엄마는 그러면 불행한 것 같은데요? 응? 엄마가 왜 불행해? 아니 엄마 뱃살을 보세요. 뱃살을 버리지 못해도 항상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도 변비고 있으셔서 똥도 며칠째 못 싸고 계시잖아요. 아 맞아. 벌써 일주일째 똥을 못 싸고 있어. 야! 안 되겠다. 엄마가 지금 방금 버릴 게 생각났어. 학교 안 간 불효자야말로 버려줘야지. 나만. 어쨌든 장난 그만 치고. 내가 뭘 버려야 됐었더라? 엄마는 짠돌이라서 한 번 사면 못 버리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 엄마가 언제 안 버렸다 그래? 창고를 보세요. 맞아. 난 왜 버리지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일단 창고보다 옷장이 제일 큰 문제야. 옷은 진짜 한 번 사면 버리기 힘들다니까?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입고 산더미처럼 옷이 아주 많네. 구멍난 옷은 내가 보관을 왜 한 거지? 어휴 세상에나, 내 옷만 꺼낸 건데 이렇게 많다고? 어휴. 두 번째 정리 방법. 설레이지 않는 옷은 버려라. 오. 뒤적뒤적. 입어버렸네. 이 옷은 그래도 한 번 입은 건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옛날만큼 좀 예뻐 보이진 않네. 오, 엄마, 저 그 옷 알아요. 예전에 그거 입고 아빠 마음을 설레게 했잖아요. 니아야,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옷을 버릴 수가 없잖아.
어?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옷, 다른 옷. 그래. 이거. 아? 왜? 엄마. 응? 왜 그 옷 입고 저랑 요루루랑 여행 간 거 기억 안 났어요? 아? 어? 아니, 엄마 너무 요루루랑 나와의 추억을 버리시는 거야? 아유, 그런가? 네가 그렇게 계속 말하면 하나도 못 버리겠다. 아이, 과감하게 버리자고. 에이? 그렇다면? 응? 에이? 이 코트를 버리시는 건 어때요? 안 돼! 그건 내가 스무 살 때 처음 산 추억의 코트란 말이야. 에? 그러면 하나도 못 버릴 것 같잖아요. 내가 예전에 샀던 청바지가 있네. 옛날에 산 건데 지금 봐도 너무 핏이 이쁘단 말이야. 이건 못 버리겠다. 너무 이뻐 지금 봐도. 예? 쓱? 엄마? 어? 근데 이거 엄마한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엄마한텐 사이즈가 딱 맞지. 엄마가 한번 입어볼게.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돼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오! 이건 버려야겠다. 와, 역시 오겹살, 뱃살, 삼겹살, 항정살. 잡지 세 번째. 추억이 깃든 옷도 과감하게 버려라. 어차피 입지 않을 것이다.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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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적. 응? 어? 응? 응? 와, 아직도 이 옷이 있네? 에이, 엄마 어째서 이런 게 있죠? 예전에 엄마가 대학생일 때 학교 축제 때 입었던 옷이거든. 그때 엄마가 얼마나 예뻤는데. 오. 고마웠어. 잘 가라. 내 청춘의 추억에 깃든 옷아. 잠깐.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입고 버려볼까? 네? 엄마 진심이세요? 엄마 그걸 입기엔 나이가. 엄마 나이가 어때서? 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 내게 애겨버리며 같이 냥냥냥냥냥. 어서오세요. 당신의 미드입니다. 고수주인 삼아. 우와 엄마, 내년이면 벌써 나이가 31살이시죠? 어떻게 그런 주접을. 우울하게 나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우와, 요루루 보여줘야겠다. 증거사진 찍어야지. 야! 그걸 왜 찍냐냐? 어이, 이제 입어봤으니까 됐죠? 어이, 빨리 벗고 버리세요. 조금만 더 입어보고. 아이, 좀 나 카와이한 것 같은데. 엄마 다녀왔음. 요르르 왔나냐? 리아 엄마! 리아 엄마! 뭐야? 아니, 엄마 이거 벗을 테니까 나가서 아줌마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달해드려. 알았지? 나 누구세요? 야야, 엄마는?
왜? 엄마는 지금 야옹이가 되었어요. 어? 야옹이? 야, 보세요. 여기요. 어? 어, 어디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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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남사스러워라. 아니, 엄마 아주 재미지게 사는구나.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흉측할 수가. 어머, 무슨 일이세요? 아, 이 사진은 보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옷장 정리하다가 한번 입어본 거예요. 리아야, 그런 거 왜 보여주니? 아줌마, 잊으면 돼요. 알았죠? 그게 잊혀지나? 하여튼, 이 치킨 좀 가져왔으니까 치킨 좀 먹으세요. 전 가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방망치해라.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르고 그 다음에 옆집 있어? 옆집 사람들한테도 다 말해야겠다. 쟤 뭐지? 엄마, 그나저나 옷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버리는 게 쉽지 않네. 그냥 마구마구 버려야겠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 다 버려. 버리자.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옷이 예쁜 게 있네. 이거 하나 사도 될까? 뭐요? 절대 안 돼요. 누군 힘들게 버리고 있는데 당신은 가지고 온다고? 안 돼. 끊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짜잔, 옷장이 깔끔해졌죠? 우와, 진짜 여보 깔끔하게 잘했다. 오, 오늘 고생 좀 했겠는데? 그럼 힘들었지 아주. 아, 그럼 필요 없는 옷은 다 버린 거야? 근데 이 옷은 뭐야? 이건 안 버렸어? 뭐? 이거 우리 첫 데이트 때 입었던 옷 아닌가? 이거 오래된 옷인데도 아직 여기 있네. 모처럼 기념이니까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봐봐. 짜잔. 아직도 딱 맞네 이게. 여보, 와 진짜 이쁘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머, 자기도 참. 이거 옷 정리하더니 금슬이도 좋아지셨네. 아유.